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 왜요? 멋있으신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송 팀장 덕분에 요즘 우리 상종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으쓱해지는데요? 송 팀장한테 고맙게 생각해. 이 친구가 만든 유기농 화장품이 히트되는 바람에 네 불효도 묻혔잖아. 효도한 적도 없지만 불효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앵커님 덕분에 파인 코스메틱 유기농 라인 업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제품 됐잖아요. 하긴 전화위복이란 소리 많이 들었네. 근데 송 팀장, 자기 청첩장 언제 줄 거야? 오늘 한 원장 만났는데 송 팀장 얘기 이런 방구도 없던데? 파리로 서울로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신경 써야죠. 그러다 놓친다? 내가 딸이 있었으면 한 원장 채갔어. 쉽지 않으실걸요? 그래서 매력 있잖아요, 그 사람. 밥 먹은 자리에서 술도 같이 마시면 좀 좋아. 꼭 일을 두 번 시켜요. 저 이제 퇴근해도 되죠? 그래, 수고했어. 얼른 가. 네. 어머나, 얘 좀 봐. 와인상에 와인을 쏙 빼먹고 갔니? 아무튼 자기야, 저것만 좀 갖다 주고 가라. 나 삔다리가 아직도 시원찮아서. 갑니다. 와인을. 다음 달에 사모님 귀국하신다면서요? 대단한 미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저도 어서 뵙고 싶어요. 이쁘면 뭐해? 조만간 남들 사이인데. 회장님. 식구들 몰라라 하고 지 멋대로 외국 나간 와이프 아직도 네 마누라로 생각하니? 이건 좋은 여자 만나 재혼하란 소리야. 도대체 너 무슨 책에 잡혀서 얘가 이렇게 배짱으로 나오니? 그만하시죠. 안 살겠다는 거 억지로 잡을 필요 없어. 도장 찍자고 하면 이참에 확 찍어버려. 저희 부부 일은 둘이 알아서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올리브 대신인가? 아, 이거 앵커님 안주라서요. 전 올리브보다 대추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나도 모르는 걸 그쪽이 알아? 제가 가르쳐줬어요. 가서 일 봐요. 잔 채웠으면 건배하자. 오늘은 송 팀장 연애 사업에 건배해야겠다. 송 팀장 결혼하면 웨딩드레스는 내가 쏜다. 송 팀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상해. 나 앵커님하고 대체 무슨 사이지? 모르는 사이라기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너 누구야? 대체 이 집에 왜 들어왔어? 그게 온수, 넥타이에 대추까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잡지에서 봤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개인적인 거 언론에 흘린 적 없어. 다른 건 몰라도 대추 한 줌
둘이 와인 마셔본 사이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 설마 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와인바에서 도움이 했니? 네? 그게 아님 너 같은 게 앵커님 와인 안주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우리 신현서 씨가 또 무슨 실수를 했나요? 신현서 이력서 빨리 좀 갖고 와요. 아휴, 뭘 갖고 저러는 거야? 더럽고 치사해도 좀만 참어. 사모님 돌아오시면 이 집 제대로 돌아갈 거야. 앵커님도 정신 차리실 거고. 정신을 차려요? 여사님은 정말 앵커님이 딴짓했다고 믿어요? 넌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어디로 들은 거야? 아휴, 정말. 내가 앵커님하고 와인을 마셔?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휴대폰은? 별채에서도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와인 마실 때 이거 안 좋아한다는 거 정말 정 실장이 가르쳐줬어?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게 어쩐지 거슬리지가 않아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도대체 너 뭐하고 살았던 거니? 널 아는 게 어째 무서워진다. 마트 들렸다가요. 오늘 내가 삼계탕 맛있게 해줄게요. 저녁 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잘 풀어드려. 채영. 아버지한테 전해. 이런 짓 또 하시면 그땐 진짜 아버지 안 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이래요? 폴대가 빠져서 아래층으로 떨어졌나 봐요. 다시 사야겠어요. 폴대가 빠지다니요.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들어가서 에어컨이라도 켜고 얘기해요. 오늘 더워도 너무 덥다. 저기 에어컨 좀 틀어줘요. 이 더위에 무슨 삼계탕을 끓여요. 그냥 외식해요 우리. 아 좀만 기다려봐요. 전복도 샀고 인삼도 샀고 대추도 샀다고요. 대추. 강창기 앵커는 와인 마실 때 대추를 안주로 먹는데요. 그게 왜요? 나요. 강창기 앵커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삼복 더위에도 따뜻한 물만 마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은색 타이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아무래도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나 봐요. 처음엔 사생팬인 줄 알았다가 스토커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나 산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확실하지도 않는 소리 입 밖에 내지 말아요. 앵커님 와이프가 왜 날 죽이라고 했을까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회장님 말고 앵커님 사모님부터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쪽으로 심증이 더 많이 갔다는 뜻이잖아요. 내 말이 맞죠? 내가 얘기했죠. 난 당신이 기억 못하는 신년사를 안다고. 나 정말 이상한 여자 같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 그만하고 허기진 위장부터 얼른 채워요. 속이 비어서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노크를 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렸네. 여긴 무슨 일이에요? 신고식 하러 왔지. 내일나 이 아래 지하방으로 이사와. 우연은 아닐 테고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대한민국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나라야. 내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나? 날도 더운데 이웃사촌 될 사람끼리 인사나 할까 하고 왔는데 나가주세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왜 이렇게 까칠해? 근데 누구? 애인인가? 아니면 와이프인가? 나가시라고요. 저 사람 그때 그 사람 맞죠? 나가서 얘기해요. 저 자식 문 밖에 지키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주 봅시다. 올라갈까요? 아니요. 답답해요. 좀 걸을래요. 우리 외식도 하고 산소 충전 좀 하고 와요. 많은 연고 처음 보네요. 아직 덜 폈는데도 향기가 나요? 흰 연꽃은 차를 우려먹는 거 알아요? 어릴 때 엄마하고 참 많이 마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내 얼굴 그분 닮았댔죠?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대신 음악은 참 좋아하셨는데 트로트에서부터 클래식까지 장르 가리지 않고 아직도 혼자서 흥얼거리던 모습이 눈앞에 서네요.
18번 기억나요? 기억하죠. 요즘도 가끔 듣는데. 무슨 노래인데요? 불러보라고 할까봐 말 못하겠는데요. 아, 눈치 되게 빠르네. 봄사는 이곳은 한낮끝처럼 소란해. 밤내가 필요해. 그녀를 걸어 데려가줄래. 나한테도 부모가 있겠죠? 그렇겠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나한테도 부모 형제가 있다면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경찰에 실종 신고 같은 건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가족들 때문에라도 내가 누군지 얼른 기억해야 되는데. 저 연꽃 봉오리들이 다 벌어질 때쯤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연꽃 활짝 피면 우리 낮에 여기 다시 와요. 사진은 그때 찍어요. 그래요? 그땐 내가 우리 엄마 18번 불러줄지 몰라요. 그새 연습 많이 할 거거든요. 혹시 그 음치는 아니죠? 음치, 몸치, 박치, 삼치 한가운데요? 삼치. 강우 씨가 춤추고 노래하면 진짜 웃기겠다. 가요. 대줄 듯 아프다 해도 위험하다 해도 난 너를 기다려. 선명하게 빛나는 그 선배들 너의 그 표정까지. 이거 다 피면 진짜 장관이겠다. 내가 여기서 잘 차렸는데. 들어가세요. 난 저기 평상 있잖아요. 아니 얘도 이런데 뭐 모기한테 헌혈할 일 있어요? 그럼 찜질방에 가서 자면 돼요.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요. 오늘 열대야래요. 나 혼자 자고 밤새 에어컨 틀고 자요? 둘이라면 또 모를까. 내 집이 최고다. 맞아요.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돌아다녔죠? 덕분에 코까지 굴고 잘 것 같아요. 골아요. 음악으로 들어줄 테니까. 잘 자요. 악몽 꿨어요? 비명소리 깼어요. 그때 병원에서 꿨던 꿈.
번도 꿈 같은 거 꾼 적 없는데. 요즘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다시 자요. 잘 수 있어요.